2001년 3월 4일 새벽 홍제동의 한 주택가에 불이 났다. 화염 속에 갇힌 인명을 구하고 타오르던 불길도 서서히 잦아들 무렵. 예. 어디가 파였는지 어디가? 어디가 파였어? 어디가 파였어? 아직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소방관들은 다시 건물 안으로 향했다. 잠시 후.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구조를 위해 들어간 소방관 모두 그 건물 더미 아래 갇히고 말았다. 3명 덮어, 3명!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산소 대 산소! 산소! 자, 공급단원장 응급처치 최선 나도록! 그날은 소방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4년 여름, 세월호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헬기가 도심 한복판에 추락. 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쓰러져간 소방관들. 그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저 사람이 위기 상황에 하는 순간 뛰어드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이 뛰어드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을가 사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방관들은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소방관의 순직 소식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최근 5년 사이 33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요. 1만 명당 순직률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일본보다 두세 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관계 기관에 따라 순직이냐 아니냐라는 해석의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방관인 남편 혹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는데요. 안타까운 죽음 그 이후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119 센터. 이곳 센터장으로 있는 변경숙 씨는 30년 차 소방관이다. 그는 작년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 역시 소방 공무원이었다. 어느 날 이제 가래에서 피가 나온다 그래서 아 그때서야 이게 뭐가 좀 안 좋은 징조다. 예,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가서 예, 검사를 받고 했는데 예, 폐암 4기로 예, 진단받았습니다. 남편은 폐암 선고를 받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여기 보면은 뭐 계속 살아 계시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지금도 어떨 때는 현관문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자기도 기분 좋아요. 뭐 이러고 투병 기간 동안 아내가 휴직계까지 내고 남편의 간병을 도맡았지만 남편의 삶은 거기서 멈췄다. 너무 막 속이 상해서 이제는 진짜 떠나보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엎드려서 막 울었거든요. 새벽에. 그 남편이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고 최홍 소방관은 1986년부터 각종 구조 구급대원으로 활동했다. 뭐 술, 담배도 못 하셨고 안 하셨고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도 그만큼 현장 업무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연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마셔야 되고. 무려 20년 동안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 투입돼 활약했고 수많은 인명도 구했던 최홍 소방관.
그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구조대원으로 투입됐다. 8일 동안이나 현장에서 먹고 자며 인명구조에 나섰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유독가스로 뒤덮인 칠흑 같은 현장에서도 그는 늘 앞장서는 소방관이었다. 소방관의 직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로 대우한다. 변경숙 씨는 남편 역시 순직 공무원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게 이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의학적으로 그 확실하게 그 인정하는 질병 외에는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직무와 폐암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소방관의 업무와 폐암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소방관이 암에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적인 영향이 크다. 15년간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면 폐암에 걸릴 수 있으며 그 출동 횟수와 폐암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재 현장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가스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화재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이 다 발생합니다. 코름알데하이드나 벤젠, 벤조에이필렌, 그 외에도 성면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1등급 단일 물질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소방관들, 소방 공무원들이 암에 걸렸을 때 이 직업에 인한 것으로 가정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과거에는 소방 장비가 열악해 유독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화재 현장을 정리할 때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위험도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최홍 소방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장비가 부족할 때는 공기호흡기조차 없이 불을 끄거나 현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게 장비가 거의 뭐 서로 돌려가면서 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연기 흡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화재 현장에 그분이 얼마만한 연기를, 얼마만한 발암 물질을 내 노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소방관의 아내이자 그 자신도 소방관인 변경숙 씨는 그 처분을 아직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 스스로도 나는 소방에 들어와서 내가 몸 바쳐 일을 했고 진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폐암이면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다. 아무튼 남편은 살아계실 때 아무튼 100% 된다고 그렇게 믿고 가셨기 때문에 좀 원망스럽죠. 네. 원망스러운 부분은 많죠. 아무래도. 소방관의 죽음을 두고 순직이냐 아니냐 그 논란이 많다. 행정소송까지 간 뒤에야 순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인 공무 중 사망과 달리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시에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는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와 높은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공무 중 사망과 순직은 엄격히 구분짓는다. 이영진 뭐 특별수직 고대위원도 순직을 우대하는 그 입법 취지는 이렇게 곧 생명 시체를 고대위 무릅쓰고 법 내용처럼 무릅쓰고 그런 분들이 한해서 우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소 폭넓은 범위의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다른 직에 비해서 소방관은 순직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2년 전 경남 함양에서는 큰 사고가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기소 중에 이렇게 오다가 유전에서 옆으로 이렇게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6,000리터의 물을 싣고 달리던 소방서 물탱크 차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배수로에 빠진 것이다. 당시 사고 차량이었던 물탱크 차는 수리를 모두 마치고 여전히 사용 중이었다. 앞쪽 인천선 하지만 소방차를 운전했던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30살 초반의 3년차 곽기익 소방관이었다. 누군가를 돕는 게 좋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방공무원을 선택했다고 했다.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죽음이었다. 곽기익 소방관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아직도 그 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예. 그의 빈자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못 믿었어요. 진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을지. 갑자기 그런 게 난 거라서 그냥 안 믿기고 지금도 솔직히 잘 안 믿겨요.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다른 데 어디 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처음에는 체험이 안 났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을 보는 순간 아우 그렇게 제가 물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진짜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른 아침 사고는 현지 적응 훈련을 하던 중에 일어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인근 청소년 수련원까지의 출동 경로를 파악하고 출동 시간을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었다. 그런데 전날 내린 비로 땅이 얼어 있었고 심한 커브길 위에서 물탱크 차가 미끄러진 것이다. 그 충격으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이 운전석을 덮쳤고 곽기익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그런데 사고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립묘지가 아닌 사설 납골 땅에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곽기익 소방관에 대한 순직 요청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은 순직 여부를 놓고 현재 행정 소송 중이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보건처에서 이제 행자부에서는 공상 사망으로만 인정을 하고 그 순직 처리는 기각이 됐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출동 훈련도 이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순직으로 안 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해다 그런데 순직 처리가 안 되니까 좀 억울한 거죠. 억울해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서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한번 써보자 해서 소송을 걸었던 거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답변을 받았다. 순직을 심사하는 인사혁신처는 현지 적응 훈련이 소방관으로서 고도의 위험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이유를 물었다. 소방차들 다 업무는 기본적 위험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인명구조 활동이나 화재 진압이나 그것과는 차별이 된다는 거죠. 마음은 유족분에 대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같은 마음인데 그에 대한 처우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화재 진압도 아니었고 인명구조도 아니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관 제복을 입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타고 물을 채운 상태에서 가던 중에 사망을 했다.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랑 동일시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전국 소방관 4만여 명 가운데 2만 5천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탄원서도 제출했다. 현장 그 적응 훈련은 효율적인 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고도 위험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제 어느 소방관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런 업무에 있어서 훈련을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 곽기익 소방관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하는 이는 바로 부모님이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곽기익 소방관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서장님한테 상 받는 그 아. 사진이고 이거는 집에 갔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 칠순배 엄마 아버지야 가운데 팔남매의 막내 유난히도 예쁜 자식이었다. 어제 아버지 힘든다고 마구도 소마구도 쳐주고 미칠 있으면 진주로 아버지가 워낙 해를 좋아하시니까 진주 가서 해 사준다 하면서 그리 날 받아놓고 그리 됐어요. 막내가 제일 눈 더 삼삼거리고 그래요. 예. 아이고도 약의 의지를 내갖고 살고 아들을 그렇게 먼저 보내고 부모는 없던 병이 생겼다. 농사고 살림이고 그때 이후로는 손을 놓고 살았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소방관 아들 그 안타까운 죽음을 나라가 외면하는 것 같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순직이 안 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 힘든 일 다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그 힘든 일 하는데 불이 나면은 일반 사람은 빗기 가야 되는데 소방관은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사람을 구하려고 오만 험한 일은 다 하는데 살아있는 자식 대신 돌아온 아들의 유품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였다. 할 부모가 바라는 거는 순직 처리 되는 게 좋겠지. 그것뿐이 없네요. 그것뿐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각오하고 합니다. 정말 내 몸 생각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또 이렇게 공상이 많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솔직히 남들만큼은 선진국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다치지 않게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유가족들을 어루만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라든가 국가 공상자로 만드는 일에 국가가 좀 저는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 곽기익 소방관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허가를 받아 지난 17일 대전현충원에 유해를 모셨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유가족의 소원이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소방관 유가족에게 순직은 연금이나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나라를 위해 애썼다는 명예를 지키고 싶은 유가족의 마음을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소방관들은 목숨을 잃을 뿐 아니라 화재 현장과 구급활동 중에 부상을 입을 위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 중 부상을 당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화상을 입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이중고를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한 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타오르는 불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화학약품에서 나온 뜨거운 증기가 온몸을 덮친 것이다. 용암구가 용암같이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열기가 침투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제 그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딱 이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식을 안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 기억하려니까 좀. 의식을 차렸을 때 이미 팔다리에 깊은 화상을 입은 뒤였다.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3도 화상이었다. 몸 곳곳에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화상은 몸 속까지 망가뜨렸다. 여기 이렇게 아예 구부리는 게 어려우신? 네, 안 되는 거죠. 바디가 다 지금 구축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그 피부 손상 외에 지금 신경 손상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그 기능 장애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 정상적인 사용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더 가보세요. 쭉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몸은 왼쪽, 팔은 오른쪽. 몸은 왼쪽. 사고 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다시 손이 높아지죠. 다시 한번 주먹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재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단에서 보내온 요양비 지급 내역을 본 홍 소방관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주사료. 그래서 뭐 영양 그런 주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지급 저기 처치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이 안 돼 있는 거라 50만 원이 삭감되고 치료 재료대가 120이 삭감되고 지난 8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약 6천만 원. 그 가운데 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비용 1천만 원을 자비로 내야 했다. 소방관은 불을 끄다가 다쳐도 자신의 돈을 들여야 했다. 소방공무원들이든 어떤 환자든지 꼭 필요해서 쓰지만 아직까지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내야 돼요. 의료기술은 계속 빨리빨리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정말 급여를 해줄 것이냐 이런 거는 아직 그게 결정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환자 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홍 소방관의 경우 다리 쪽의 화상이 특히 심해 피부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상처가 워낙 깊고 넓어서 흉터도 크게 남았다. 피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흉터 제거 수술의 경우 공단의 지원 금액이 실제 치료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치료가 끝난 거예요?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면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책정돼 있어요. 그게 센치당 2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치당 10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만약에 넘게 되면 이제 저는 안 받겠죠. 소방관의 화상 흉터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반 미용 성형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형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직업적인 특성상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 당시 상황의 생각이 날 거고 우울할 거고 불안할 거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공상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 상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보상해 주는 것이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누가 목숨을 내놓고 구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오늘 낮 12시쯤 부산시 연산동 인회 빌딩 10층의 금융회사 오리오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2001년 3월 부산에서 일어난 한 방화 사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아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이 2차 폭발이 발생했다. 함께 들어갔던 한 명의 소방대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당시
또 한 명의 소방관이 있었다. 전신 65%의 큰 화상을 입고 중퇴에 빠졌던 김덕곤 소방관. 15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난 그에게 그날은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추운 날이 나가잖아. 그 죽음의 공포란 게 그 얼마나 스물스물해. 그 당시 제가 만 사고 났을 때 만 일곱이었는데 아, 아직까지 내 죽을 나이가 아닌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한 12여 년을 지금 물리치료 한 손이 이렇습니다. 이게. 주먹도 안 지지고 뭐 이런 상태죠. 손가락 마디 주름이 안 보이네요. 그냥 마디 주름이 없으니까 그냥 닭발 그 왜 벗기듯이 이거 아닌데. 피부 이식 수술도 몇 차례 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참혹함이 몸 곳곳에 흉터로 남아있다. 당시에 어쨌든 소방복을 방화복을 입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건 방화복이 아니고 방수복이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물만 이제 그 하는 수준이 그래. 제가 방수복을 입고 나가셨어요. 당시 열악했던 장비 탓에 방수복을 입고 화재 진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때문에 상처는 더욱 깊었던 것이다. 김덕곤 씨는 피부 이식 수술 비용은 지원받았지만 흉터 치료는 물론 필수 약품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어려움도 안 되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제 자비로 해가 제가 한 4, 5년을 갖다가 한 달에 그 약금만 해도 한 달에 한 100, 한 3, 40만 원씩 발란 거예요. 그냥. 사고 이후 자비로 낸 비용은 약 4천여만 원. 요양 기간 동안 기본금만 지급되다 보니 매달 들어가는 약값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 당시에는 참 우라통이 터져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 어느 우리가 불나방도 아니고 그 우리도 뭐 지금 그 다 가족들이 있고 한데 어느 119 대원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겠느냐. 누군가 위험에 빠진 순간 자신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소방관들. 위급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소방관이 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뛰며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 밤낮없이 구조 현장을 누비다 보면 정작 그들의 몸도 상하기 마련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절반 이상이 어깨, 허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는 받기 힘들다고 한다.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소방관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고충이 있다. 저는 디스크 있어가지고 허리 한 4, 5번 디스크?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같이 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반적으로 구급대원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디스크가 다 있어요. 사람 구조 나와서 무거운 사람을 이제 헬기 안으로 이제 구조하는 작업 중에서 이제 허리를 다친 거고. 아프다고 몸 편히 마음 편히 쉬는 게 쉽지만은 않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쉬고 뭐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인원이라는 게 항상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쉬면 또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인 거고. 공무 중 부상을 인정해 달라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을 해도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들을 때는 항상 직원도 이렇게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요. 같이 일어나는 걸로 절대 여기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들면 네 갑자기 탁 오는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하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못 들어요. 아파서 네 그때 화재 현장 출동을 했을 텐데요. 저희가 화재 진압을 하려면 호스를 갖고 길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그러지면서 호스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 샌드위치 패널을 이제 드는 과정에서 뚝 소리가 났었죠.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상태는 심각했다. 진단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파열.
여기 이제 삐져나온 부분,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파열된 부분인데 수술반 수술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눌려있던 부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 뒤쪽에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동반되어 있지 않고 이분은 한 군데 국소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열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외력이 좀 가해지지 않았나, 반복적인 외력.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뭐 이런 직업적인 면들이 분명히 관여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화재 현장에서 다쳤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저희 그 공무원연금급여 그 심의위원 그 신경외과 전문 의사들이 척추 MRI 확인한 결과 그 추간판 파열은 그 보이지 않는다라는 더러 뭐 의학적으로 퇴행성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역학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직업, 작업 내용을 보고 하루에 몇 번이나 무거운 것을 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허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깨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조금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상 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죽음과 부상의 위험을 안고 안전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소방관들. 그들의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소방관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몸이 상해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몸이 좀 무리가 가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소방관들이고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도 일하고 하는데 그거는 너가 갖고 있는 질병이었지 국가를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판정을 딱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정말 후회될 정도로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소방관이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후된 장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소방관이 출동을 할 때 착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방화복은 22%, 헬멧은 26%, 공기호흡기는 14%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가 열악하다는 것은 곧 소방관의 부상과 희생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건데요. 특히 부상당한 소방대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소방병원 하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공무원이 큰 사고를 당했다면,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길마저 막막하다면 당연히 나라가 그 보상과 처우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장용석 씨 부부는 이곳 병원 입원실이 보금자리 마냥 익숙하다. 남편 장용석 씨는 사지 마비 환자다. 이거 봐봐.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합니다. 봤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지금 횟수로 12년? 올해 6월이 만 11년이고 횟수로는 12년인 것 같아. 올해 46살의 장용석 씨는 아기나 다름없다.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아내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해왔다. 천천히 먹어. 보고 나서 힘들면서 이게 뒤로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젖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이 상태로 다 굳어. 발가락도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되니. 누워만 지내온 탓에 온몸은 석고처럼 굳어갔다. 좀 길었는데 머리를 크게 다친 뒤 뇌손상을 입은 남편은 큰 수술만 세 번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뼈 나중에 빼놨던 뼈를 다시 이식하고 나서 여기가 안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뭐냐.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다정한 아빠이자 든든한 가장이었다. 12년 전
그는 대한민국 경찰이었다. 2004년 6월 2일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과거 장용석 경장과 함께 근무를 했던 동료가 후배들과 병원을 찾았다. 바로. 의용석이 나 알겠나? 나 알겠어? 아니 웃어봐요. 나. 어머 안다. 아는구나. 어. 알아? 어머 아니 아니. 오 아네. 나 알겠지? 알고 있어요. 일천센터장. 아네. 그때 당시에. 예. 아니 아는구나. 예 안 알지 뭐요. 이름. 저녁 때 신고 나갔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서 노동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신고가 이제 들어왔어요. 가갖고 거기서 이제 신고 나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센터에 한 방에 안면에 들어온 거야. 밤 9시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장용석 경장. 난동을 피우던 주취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 후 장용석 경장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사건으로 장용석 경장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바로 다 날 줄 알았어. 그냥 바로 K가 될 줄 알았던 거지. 뭐 하고 등이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까지 기계가 할 줄 알았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내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경찰이었던 남편은 복무 기간 동안 공을 세워 여러 번 표창장도 받았다.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도 컸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사고 이후 2년이 되지 않던 어느 날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규정상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직권 면직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면직 자체도 애들 아빠가 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와서 저한테 면직이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이래요. 병가를 포함한 휴직 기간이 모두 끝나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저희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을 후비는 말인데 복귀를 하지 않다니요. 못한 거지. 저는 그런 단어를 저희 애들 아빠가 쓸지도 몰랐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처분이 될지는 몰랐죠. 공무 중 입은 부상이 인정돼 국가유공자 1급의 예우는 주어졌지만 짧게는 3개월마다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다. 처음에 애들 아빠 병원 옮길 때 이 근처에 있었던 협력병원들을 다 찾아갔어요. 근데 입원을 안 시켜줘요. 오라고 하면서 안 시켜주던가? 안 된대요. 그럼 병원을 몇 번이나 옮기신 거예요? 못 세죠. 세지는 못하죠, 그거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 수가는 높아진다. 과다 진료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 때문에 환자는 병원을 옮겨 다녀야만 한다. 병원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기간도 차이가 났다. 입원 가능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3개월, 3개월이요. 그 이상은 못 있는 건가요? 네, 뭐 개소에 많이 1, 2주. 그게 보험 수가가 3개월로 지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가 보험 수가가 줄어요. 병원이 손해를 보죠, 환자분이 계시면.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예외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여기 뭐 보험 대상자분들도 오시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혜택 받으시는 건 없어요. 치료가 이게 워낙에 다치신 상태가 많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계속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네. 계속 받다 보면은 병원 측에서는 착감이 들어와요. 도대체 나라에서 해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통장에 찍히는 어느 억만금의 어떤 돈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의 치료만큼은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입원마저도 되지 않은 게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게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심한 공사인 경우에 좀 법을 개정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시급하게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때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지 그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잊혀져서 그 고통을 가족이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폭력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폭행당하는 바람에 2년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장용석 경장의 사연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다친 그와 가족에게 쏟아진 위로와 관심. 하지만 곧 잊혀졌다. 당시 4살이었던 아들과 돌이 갓 지났던 딸. 여기 집이야? 여기 집 아니지. 그 전에 사는 집. 우리 이쁘다. 이리 와봐. 아버지가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아이들도 어느덧 훌쩍 자라 있었다. 여기야, 연호야 한번 불러줘봐. 아들은 아버지와 하고 싶은 게 많다. 아빠랑 축구 하고 싶어. 운동은 다 같이 해보고 싶어. 그냥 같이 자보고도 싶고 뭐 가위바위보나 그런 거 간단한 놀이라도 다 해보고 싶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아들은 굳게 믿고 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국은 경찰관인 나를 믿는다.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은 누구를 믿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조국은 나를 믿는데 그렇다면 나의 가족은 누구를 믿는가. 지금 장용석 경장의 가족들의 심정은 그럴 거예요. 제가 감히 생각은 못하겠지만은 잊혀져간다는 것이 좀 두렵지 않을까.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의 희생을 나라가 아니면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그의 가족들은 되묻고 있다. 저희 애들 아빠는 그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친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는 애들 아빠를 환자로 만들었고 영원한 불구자로 만들었고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냥 못난 배우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12년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뛰어들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과 소방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 중 부상을 당했거나 희생된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을 달고 살며 늘 죽음과 마주하는 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ure.